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안녕하세요, 백수진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뉴스룸이 아니라 이곳 이 넓은 들판에 온 이유는요, 바로 우리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을 만나서요 그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함께 가실까요? 잘 사는 농촌을 만듭니다. 창조농업을 통해 농촌의 희망을 일구고 있는 농부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먼저 전남 보성에서 유기농 쌀농사를 짓고 있는 모녀농부 강선아 전양순 대표. 1995년 국내 최초로 쌀 유기 인증을 받은 이곳은 유기농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고 강대인 씨가 일군 곳인데요. 지금은 아내와 딸이 유기농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농사 수입보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가공해서 그 부가가치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사를 유기농으로 짓는데 이제 비료나 뭐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발효액으로 또 이제 우리 아이들도 키웠고 벼도 키우고 있고 지금 한 30년 동안 영양제로 쓰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 건강한 쌀을 생산하는 그 비결은 바로 자연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댔어. 우렁이 여기 있네. 우렁아. 괜찮아. 살살 대표님, 그럼 이 유기농 쌀들이 이거 농법이라든지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따로? 저희가 다른 곳과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 병이 와도 약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종자 관리를 몇 단계 걸쳐서 해서요. 벼 스스로 면역력을 강하게 갖고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저희가 직접 만든 백초액이라는 그 발효 액기스를 영양제로 뿌려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수확한 유기농 쌀로 쌀피자를 만들어보는 시간. 다양한 체험은 아이들이 농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느새 예쁜 피자를 완성한 수진 씨.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든 유기농 쌀피자가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이렇게 농업을 가공, 관광, 체험과 접목해 농업의 6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곳.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기본. 소비자들의 곁에서 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 농장의 6차 산업화 성공 노하우,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농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직하고 바른 먹거리를 꾸준히 계속 생산하고 있으면 소비자들이 또 믿고 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산하는 모습을 또 직접 와서 체험하면서 보고 또 듣고 느끼고 가시면서 더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른 농사를 짓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정직하고 바른 농사.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산 좋고 물 좋은 전남 구례를 찾은 수진 씨. 이곳엔 어떤 농부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혹시 보약꿀 만드는 강승호 대표님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사녀척 꿀로 성공한 기농인 강승호 대표.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농장. 네, 지금 강승호 대표님이랑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제 앞에 산수 진흙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색깔별로 다양한 게 있는데 우선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게 뭔가요? 이게 사녀초의 꿀이에요. 근데 차이는 이런 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알아요. 그렇게 흐르지도 않잖아요. 이것도 뒤집어 볼까요? 네. 이것도? 네. 요즘요.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꿀이 1위를 했어요. 양말하고 꿀. 아니 왜 꿀이 1위인가요? 그 소비자의 어떤 그 외면이 좀 크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FTA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꿀의 어떤 양봉 농가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상품이 소비자로부터 어떤 그 젊은 층으로부터 특히 좀 뭔가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먹기 일단 편해야 되고 뭔가 기능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크림꿀이 개발이 된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5년 전 전국적인 토종벌의 폐사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든 강승호 대표. 다음 세대의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며 맛과 영양, 편리성까지 두루 갖춘 가공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산수유가루와 꿀을 섞어 만든 흐르지 않는 산수유 크림 꿀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네. 사장님의 궁극적인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예. 어떤 자연에 대한 가치, 농촌에 대한 가치를 도시민들이 알고 이 농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걸 저는 좀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벌어야 되겠지만 네. 그거 외에도 농촌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농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바라는 꿈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지키고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농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자연 속에서 농사의 가치를 키워가는 창조적인 농업 경영으로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